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네, 오전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쯤 다 돼가는데, 네, 좀 전에 또 한 군데 거래처 납품하고, 네, 가면서 저 한가진데 차 좀 세워놓고, 네, 밥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네, 늘 먹던 고정자리, 네, 배추밭. 지금은, 네, 배추가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차 세워놓고, 네. 대파 같기도 하고, 예. 여름 되면은 여기가 배추밭입니다. 여기가 원래 밭밖에 없었고, 저쪽 뒤쪽으로는 뭐 별게 없었는데, 저쪽 뭐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지 토목공사를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개발되고 있는 모습.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폰을 좀 빼고, 이어폰 꽂고, 예,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어폰 꽂고, 예, 뭐, 유튜브도 들으면서 일을 하다가, 잠깐 차 세웠습니다. 해가 좀 비춰갖고, 약간 애매한데, 오늘 날이 살짝 풀렸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풀렸고, 새벽 아침에 이제 짜파게티, 예, 짜장라면 하나 뽀글이로 먹었는데, 그 영상 찍은 거는 아직 그 영상을 붙이질 못해갖고 이따가 오후에, 예, 올려드리도록 하고, 예, 아내가 싸준 도시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어수선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아, 파김치 아침에도 먹었지만 아침에 짜장라면이랑 파김치 먹었습니다. 예, 기가 막혔고,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을 또 아름답게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예, 다들 식사 든든히 챙겨 드시면서 오늘 하루, 예, 불살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감자볶음이, 아내가 일전에 사줬던 건데 딱 봐도 꾸덕꾸덕하니 좀 기름기 살짝 있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예. 오늘은 무엇이냐, 짜장인가? 좀 가벼운데? 아, 짜장 정답입니다. 와, 짜장에 파김치. 야, 짜장. 어제 제가 파김치를 싸달라고 했더니, 예, 그거에 맞는, 예, 메뉴를 짜장밥을 싸준 것 같습니다. 짜장밥에 파김치 걸쳐 먹고 요거까지 달콤하게 먹으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밑에 기름기가 있어갖고, 와, 약간 기름진데, 예, 뭔가 단맛이 나고, 예, 설탕을 좀 넣는지 모르겠지만 단맛이 나고, 뭔가 꾸덕꾸덕하고 감자가 식감이 예술입니다. 와, 어릴 때, 아, 통감자? 휴게소 가면은 통감자 팔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도 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회오리 감자를 파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통감자에 설탕 뿌려가지고 그 감자에 이렇게, 응?
맛있는 식감에 단맛 나지 않습니까? 그 맛이 살짝 납니다. 아, 배가 미쳐가지고. 자, 진짜 맛있다. 짜장을 살짝 투여해 보겠습니다. 김 모락모락 나고. 와, 햇빛을 받아서 이 음식이 예, 더 맛있게 더 빛나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싹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가끔 제 영상에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소음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댓글 예, 또 딱 정확하게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비행기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수원, 뭐 오산, 평택, 화성 뭐 이쪽 이신 것 같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여기 수원 비행장이 있어갖고 소리가 나고, 평택 그 언저리 가도 공공 그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제가 화성 쪽을 맨날 다니기 때문에 화성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자 파김치 강력하게 그래서. 와, 기가 막히다. 와, 올라가지고 파김치가 거의 신김치가 돼서 맛이 좀 센데, 그래서 보통 밥 위랑 같이 먹으면은 저 김치 맛밖에 잘 안 나기도 하는데, 짜장 양념이 또 세다 보니까 진짜 잘 어울립니다. 하고 파김치를 이거 신김치인데 심지어 두세 개를 그냥 이렇게 올려 먹어도 와 모락모락 나고. 금방 재난 문자 와서 영상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영상이 중간에 끊기면 예. 다시 찍은 다음에 그걸 영상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찍으면 거의 바로바로 올리고 싶은데, 또 붙이려면 또 어플 들어가서 또 붙이면 시간 걸리니까. 파김치 많이 먹었는데도 남았습니다. 아, 길이가 그냥 안에도 손이 커가지고 또 많이 싸주는데, 이거는 예, 일단 놔뒀다가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저번에 자, 한 숟갈 그냥 먹고. 예, 영상 잘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예, 관심 가져주셔서, 예, 덕분에 저도 일상생활하면서 또 더욱 힘이 나고,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유튜브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물론 열심히는 살고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진짜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몇 개월 몇 년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유튜브를 안 하는 것보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에 대한 기록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영상에 남기면서 마음을 다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에 예, 조금씩이나마 풀어내면서 이렇게 먹방도 하고, 맨날 먹는 거니까 어차피 그런 예, 하는 거라. 아, 그래도 유튜브를 하니까 내가 더 이렇게 영상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보시는 눈도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 잡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저는 그냥 한번 시작해보고 꼭 해보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버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의도로 이렇게 나를 알리고, 인스타그램 저도 그걸 안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페이스북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자기에 대한 기록을 또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그런 매체 플랫폼이나 뭐 블로그, 유튜브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뭐라도 이렇게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나를 기록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가면 나 자신한테도 어떤 힘이 될 수 있고 작은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이제 그게 또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보면은 예,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나를 이제 브랜딩화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 블로그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블로그를 꾸준하게 내가 뭐 1년 2년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보들도 올리고 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블로그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다거나 어떤 성과가 난다고 하면은, 할 때 이제
나를 소개하거나 어떤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블로그를 이렇게 알려주면, 꾸준하게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도 마음 잡아가면서 하루 불태우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